1845년 한 프랑스 사제가 조선 땅을 밟는다. 성 나블리 주교였다. 그는 조선의 복음을 전파하다 박해를 당한 천주교의 성인이다. 나블리 주교는 조선 신도들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여 전파시킨 자가 있다는 것이다. 나블리 주교는 이 놀라운 일을 조선 순교사 비만기라는 제목으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한국에 천주교 신앙을 전파한 선구자. 그의 이름은 바로 광암 이벽이었다. 광암 이벽. 우리에겐 비교적 낯선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는 230여 년 전 이 땅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전래됐을 때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로지 유교만을 절대 규범으로 삼던 폐쇄적인 조선시대에 어떻게 유학자가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 다블리 주교의 조선 순교사 비만기와 다산 정약용의 기록을 통해 이벽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남한강을 지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는 천진암 계곡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 불리는 천진암 성지입니다.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을 기념하는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천진암 성지의 가장 높은 곳엔 이 땅에 천주교를 처음 들여오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다섯 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과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 또 권일신, 권철신 형제의 묘소가 있고 그 한가운데 이벽의 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의 무덤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을까요? 우리가 이벽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진암에서의 일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던 그 사람, 바로 조선 후기의 대실학자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의 문집 여유당 전서에는 천진암에서 딴 천진 소요집이라는 다산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구 이벽을 추억하고 또 이벽에게 바치는 글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천진 소요집을 보면 다산과 이벽은 이 천진암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벽이 독서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 유독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79년 오래된 암자에서 은밀한 모임이 있었다. 제가 본 바로는 대학에는 마음이 아주 넓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권철신과 그의 동생 권일신, 그리고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 등 10여 명의 선비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모두 좌장인 권철신을 제외하고 10대에서 20대 안팎의 젊은이들이었다. 다산은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강학 때문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원래 강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얘기로 하자면 그건 세미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비들이 모여서 강학하는 건 유교 경전 내지는 성리학 경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학이라고 할 때는 유교적 혹은 성리학적 모임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같은 시각 서둘러 눈길을 헤쳐가는 발걸음이 있었다. 이벽이었다. 이벽은 강학이 열린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눈 덮인 산을 넘어 호랑이가 가로막고 있는 길을 헤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벽은 상관하지 않았다. 유학을 공부하던 강학 모임은 이벽의 도착과 함께 그 성격이 바뀌게 된다. 그가 하는 얘기는 종래의 유학 사상을 넘어서는 낯설고 새로운 사상, 즉 천주교에 관한 것이었다. 모임은 열흘간이나 계속됐다. 이때 하늘과 세상, 인간 본성에 관한 신앙적 문제와 유학의 의문점과 선현들의 의견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기독교 전파에 관한 각종 유물이 보관된 한국 기독교 박물관. 이곳에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찬양가사인 천주 공경가가 전시돼 있다. 집안에는 어른이 있고 나라에는 임금이 있듯이 내 몸엔 영혼이 있고 하늘엔 천주가 있다는 내용이다. 유학자의 시각으로 해석된 이 천주 공경가엔 강학이 열린 기해년 섣달에 이벽이 지었다고 되어 있다. 주어사 강학은 한국 천주교가 실질적으로다가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법적으로다가 1784년 말에 천주교회가 창설되지만은 그 창설의 계기가 된 모임이 무엇이었느냐? 그건 1779년 겨울에 있었던 주어사 강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단초를 열은 것이 누구냐? 그것을 광암 이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지한 학문 연구에 열의에 불타던 젊은 유학자들. 이벽은 이들에게 기존의 유학적 사고 체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다. W주교는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조선